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의 적용과 신고 적용에 관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 지역에 관계없이 납부세액의 10%의 특별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의 한도는 1억 원이지만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한 명당 500만 원씩 한도를 감액이 되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여러 세무 대리인이나 직접 신고를 할때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지만 의외로 꼼꼼하게 따져야 할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투자 세액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만큼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은 배제가 됩니다. 만약 감가상각 자산이 있다면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까지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 이후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액 감면들과 마찬가지로 최저한세를 적용하셔야 하며 최저한세에 걸려 감면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2월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 역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시거나 결정을 받으시거나 경정을 받으시거나 수정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추가되는 소득 금액이나 추가되는 수정 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나 복지부기로 신고하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처럼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국이 해당하는 도소매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평균 매출액은 50억 이하 기준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의 절세의 기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국세무 5분 특강에 대해서 강의해드린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